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와 있는 이곳은요, 동양의 나폴리라고 불리는 서귀포에 와 있습니다. 서귀포 하면은 기암절벽과 폭포, 그리고 서귀포 앞바다의 나지막한 무인도.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이국적인 풍광이 매력적인 곳이죠. 더군다나 이 서귀포에는요, 이중섭 미술관을 중심으로 해서 젊은 문화예술가들이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더군다나 올해 문화도시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테마기행 길, 자, 문화예술가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어느 곳을 둘러봐도 눈부신 바다가 펼쳐진 제주. 사계절 팔색조의 매력을 지닌 제주로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있는데요. 이들이 제주에서 가장 많이 찾는 곳은 어딜까요? 아마도 비운의 천재화가 이중섭의 예술원이 살아있는 이중섭 거리가 그중 하나일 것입니다. 서귀포의 아름다운 풍광은 60여 년 전 이중섭 화백은 물론 지금도 예술가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쇠락한 구도심에 문화와 예술의 옷을 입은 이중섭 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곳이 아닙니다. 20여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많은 시민들과 작가들이 이중섭 미술관을 중심으로 문화와 예술을 덧칠해가며 천천히 만들어졌습니다. 감귤 주산지였던 서귀포가 문화예술의 향기로 탈바꿈하게 된 데는 많은 이들의 노력과 서귀포 곳곳에 숨겨진 보석 같은 명소들이 있어 가능했던 것이지요. 대마기행 길, 오늘은 천혜의 절경과 예술을 품은 문화도시 서귀포로 떠나봅니다. 이야, 천재화가 이중섭의 짧은 행복이 머물렀던 곳, 서귀포입니다. 이 서귀포에는 미술관을 비롯해서 박물관, 갤러리들이 많은데요. 그중에 특히 작가의 산책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산책길에서 서귀포 토백이 예술가 한 분을 만나서 저를 오늘 동반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 양반이 약속을 제대로 지나면 저분이 질문했는데 한번 찾을게요. 우리 저 서귀포 토백이 이승택 예술가분 맞죠? 건축가씨. 어, 아, 네네, 반갑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아, 서귀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유, 네. 저희가 너무 영광입니다. 이 서귀포 길, 더군다나 이 작가의 산책길까지 왔는데 오늘따라 이렇게 날씨가 쾌청하고 네, 날씨가 참 좋네요. 네. 이런 날이 자주 있어요? 예, 그래도 제주도에서는 서귀포가 네. 제일 날이 많죠. 네. 제주하고 또 다르죠, 제주 시하고는. 이 한라산이 제주도 한복판에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제 북쪽에서 오는 그 찬기운을 한라산이 다 막아주거든요. 아, 찬기운을 막아준다? 네, 네. 그래서 서귀포 중심으로 그쪽 그 서쪽으로는 중문, 네. 동쪽으로는 효동, 이런 데까지 굉장히 따뜻한 구역이에요. 아, 그래서 밀감이 제일 맛있는 아 그래서 같아요. 밀감이 서귀포에 아주 집산지가 됐구만요. 네, 네. 자, 우리 저 이 대표님. 네. 오늘 저를 어디를 또 안내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 일단 여기가 이중섭 선생님의 굉장히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아, 여기가? 예. 예. 이중섭 거리와 이중섭 미술관을 먼저 둘러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국전쟁이 한창일 때 이중섭은 가족들을 데리고 이곳 서귀포로 피난을 왔습니다. 뜨거운 예술원을 불태우다 마흔의 젊은 나이에 요절한 천재화가 이중섭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여기서 몇 개월이나 머무르셨나? 1년이 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네네. 그럼 그분이 여기서 그럼 계속 계시면서
그럼 행복하셨을 거예요. 온 가족이 함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그 6.25 때문에 피난을 오셨다가 여기 이제 가족분들과 계시는데 지금 이중섭 선생님이 일생 동안에 가족과 함께 계셨던 기간이 얼마 안 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가족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11개월 동안. 네. 이야. 그래서 굉장히 그 행복한 어떤 그림들을 그렇겠네요. 온 가족이 함께 있는다는 게 그 행복이죠. 네. 그럼 여기서 그림도 많이 그리셨을 거고. 네네. 되게 무슨 그림을 많이 그리셨을 거예요? 제주 서귀포에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림을 그리셨을 것 같아요. 서귀포에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바닷가라든지 바다가 제일 잘 보이니까. 네네. 바다를 비롯해서 지금은 이제 건물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런 당시에는 이 언덕 위만 올라가도 바다가 그냥 보였거든요. 아, 예. 네, 그러면서 이제 바다에서 뛰노는 아이들, 그다음에 뭐 이렇게 바다에 다니는 개, 그런 모습들 해서 서귀포의 환상이라는 그런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도 남아 있고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럼 우리 저 이 선생께서는 이 동네 사셨어요? 예, 어릴 때 이 동네에서 태어나고. 어릴 때 계속 여기서 이 동네에서? 네. 와, 그러시구나. 아니요, 토백이시구나. 제가 어릴 때는 이중섭거리라고 말은 안 했고요. 그냥 이 아랫동네는 이제 솔동산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고 제가 여기서 자치기 하면서 컸습니다. 자치기도 하고 그림도 오셨구나. 네네. 예. 한번 들어가보세요. 이 안에? 네. 이 공간에서 사셨습니다. 아, 여기서 내 식구가? 네네네. 이야. 어마어마하게 살죠. 지금 생각하면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당시에는 뭐, 서귀포가 워낙에 잘 살던 곳은 아니었고, 이런 공간, 이제 등 붙일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피라민 신세요. 그렇지, 그렇죠. 이야. 한평 남짓한 이 좁은 셋방에서 부인과 두 아들을 데리고 살았다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이중섭 화백은 가족끼리 헤어지지 않고 이렇게 모여 살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고 하지요. 이중섭 화백이 살았던 생가 옆으로 언덕배기에 이중섭 미술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평안남도가 고향인 이중섭 화백은 약 1년간 가족들과 서귀포에 머물면서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가난하고 절박한 피란 시절. 서귀포에서 이상세계를 발견한 화백은 작품 활동에 몰두하게 되는데요. 전쟁의 암울한 현실과는 상반된 남북의 평화로움이 가득한 작품들을 그려내기 시작했죠. 작품마다 가족과 함께 행복했던 추억들이 가득합니다. 제가 이중섭에 대해서 공연을 했어요. 네. 한 3년 동안 전국을 투어했어요. 제가 그때 이중섭 주인공의 친구인 환이라는 역할을 맡았어요. 그 친구가 있어요. 환이라는 친구. 책 보면은. 그래서 그 둘이 주인공인데 그렇게 해서 전국을 투어해서 이중섭 화가에 대해서 제가 조금 공부를 했죠. 구체적으로는 안 하고 은박지에 그린 거 그런 거는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중섭 하면 제가 신경 많이 쓰죠. 어디 가 있는 그림도 보면 저기 이중섭 그림 아닌가? 이중섭 그 소 그림만 나오면 와 그랬던 거고. 그리고 길 떠나는 가족도 미국에 저는 못 가는데 우리 팀들이 미국을 갔었거든요. 뉴욕, LA에서 공연을 했었어요. 그래서 길 떠난 가족도 제가 잘 알아서 무척 애착을 갖고 있는 분이 이중섭 화백. 그리고 특히 이번에 제가 여기 이준섭 미술관 온 곳이 좀 처음인데 저한테는 참 큰 보람이고 뜻깊은 그런 일로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사실은 선생님께서 그런 역할을 하셨다는 그것도 사실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전국을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봐야 된다 이거예요. 일반인보다는 학생들. 그래서 수십만이 보았어요. 전국을 투어니까 이렇게 전국을 중고등학교 강당 있는 곳에 다니면서 그거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제 늙었죠. 근데 제가 그때 40대 초반이야. 30대 중반. 그때 막 그냥 펄펄 날릴 때니까 그때는 석유포 하면은
아름다운 기암절벽의 비경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험난한 해안 절벽 위에 세워진 아주 오래된 건축물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건축물이 어떤 형상으로 보이시나요? 네, 그러니까 소라의 모습처럼 보인다고 해서 소라의 성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이후로는 계속 이 건물을 소라의 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을 보시면 이 동그란 모습이나 동그란 기둥, 이 발코니나 이런 부분들이 이 우리나라 근대 1세대 건축가이신 예. 김중업 선생님 작품일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건물을 그분이 설계했는지에 대한 근거 자료는 지금 남아있지 않아서 100% 그분의 작품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게 그럼 얼마나 됐죠? 이게 60년대 지어진 건물이니까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죠. 건축적으로 굉장히 예쁘고 아름다운 건물이라서 저희가 굉장히 이 건물을 중간에 철거할 뻔도 했다가 잘 이제 지역의 예술가 건축가들이 이거 철거하면 안 된다 해서 이거를 계속 유지 보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위치적으로도 그렇지만은 네. 건물 자체가 이 건축 네. 이런 기법이라든지 네. 미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건물입니다. 아 그래. 네네. 전 봐도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보시면 실내에서도 예. 이제 구조체가 이렇게 드러나 있거든요. 예. 동그란 이런 벽이 이렇게 눈에 보이고 하는 게 사실 전 세계적으로 표현되었던 근대 건축의 아이콘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우리나라 이제 근대 건축의 몇 남지 않은 그런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 대단하구만. 네네. 네. 그런 거 보존해야 되겠네요. 아, 당연히요. 일단 저는 와서 보니까 네. 이 서귀포 앞바다가 네. 서귀포가 왜 멋있는 건지, 왜 멋있는지, 왜 이국적인 풍경이면서 매력적인 곳인지 여기서 한눈에 바라볼 수가 있는데 네. 다른 지역하고 달라요. 그렇죠. 저도 많이는 못 다녀봤지만 그래도 이렇게 바다 근처 많이 다녀봤는데 네. 예.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귀포에서 보이는 바다는 태평양입니다. 그러니까 저 남해안에서 보는 거는 남해인데 동해, 서해 이런데 서귀포의 바다는 태평양입니다. 그렇죠. 이 넓은 바다를 저희가 이제 품에 안고 있는 거죠. 아, 네. 큰 의미네 이것도. 네, 맞습니다. 잠깐만. 네네네. 야, 이게 이 성을 그리는 거 아니에요? 네, 설아의 성이 지금. 수고하십니다, 예수시네요. 예, 저는 배우 최주봉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예, 아 좀 너무 뭐 그림이 환상적이라서 아니 지금 여기서 좀 그림 그리고 계신 거죠? 네. 오, 이거를 언제부터 그리신 거예요? 며칠 됐어요?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아침에 나와서 이거 다 그리신 거예요? 예. 야, 난 한 달은 된 것 같아. 내년에 이제 10월에 그 전시가 계획돼 있는데 예. 제주의 사계를 제목으로 이제 그리고 있거든요. 아, 그거 전시. 지금 소라의 성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그리고 있을 거고요. 예. 지금 이제 겨울 풍경, 예. 눈만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눈만 내리기? 네. 여름, 뭐 여기 보니까 여름도 뭐 그 예. 뭐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다 늘 푸른 나무들이라서. 그래도 제가 사계 계절을 그려보면요. 예. 그 지금 겨울이 나무 그리기 제일 좋아요. 아. 숲이 너무 무성해도 좀 그리기 힘든데. 예, 예. 아. 지금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요즘이 지금이 적기구네요. 네, 네. 그림 그리시기. 제주도도 눈 와요. 오겠죠. 근데 왜 굳이 소라의 성을 택하셨어요? 물론 다른 것도 그리시겠지만은. 네, 네. 여기가 제 작업실에서 한 5분 거리에 있고요. 가깝기도 예. 하고. 왜? 이제 너무 이제 그 가까운 거리에서 바다의 그 바다 색깔, 네. 하늘의 그 변하는 색깔을 예. 그때그때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그런 거를 저는 그리거든요. 약간 인상파 위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아주 너무나 좋은 장소입니다. 예. 서귀포 시에서 네. 이런 장소를 허물어뜨리지 않고 네. 리모델링 해가지고 모든 시민이 이렇게 책도 와서 볼 수도 있고 모두도 예. 할 수 있고 예.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와서 그림도 그릴 수 있게 해서 예. 너무 행복합니다. 아유, 화가님한테는 아주 행복하시겠습니다. 그렇죠. 제 고향이면서 서귀포 시에 사는 거를 네.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하마터면 사라질 뻔했던 건축 유산이 서귀포의 자랑거리가 됐으니 참 다행입니다. 소라의 성 인근 해안 절벽 위에도 빨간 건축물이 바다를 향해 얼굴을 내밀고 있습니다. 기암 절벽이 하늘 높이 치솟은 이곳에서 30여 년의 세월을 묵묵히 자리하고 있다는구만요. 이곳도 철거 위기에 놓여있던 오래된 건축물을 일부 개조해가지고 카페로 재개장했습니다. 서귀포의 빼어난 바다 절경과 독특한 건축 양식이 어우러져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진다고 하네. 건축 양식은 어때요? 네. 한때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그 지중해풍 양식 있지 않습니까? 아, 지중해풍. 예, 그러니까 여기는 좀 그 이탈리안식으로 좀 작업을 한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풍경이 좋은 곳에 이렇게 위치해 있어서 지금 같으면 뭐 이렇게 이런 곳에 건물 짓는 건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긴 한데 일단 지어놓고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또 나름 이 지역과 잘 조화롭게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풍광이 대단해요. 네네네. 딱 토이져 있어. 저게 네. 뭐예요? 섭섬이에요? 섭섬입니다. 서귀포 해안은 푸른 바다와 기암 절벽, 폭포, 섬, 항구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절경을 서귀포 70리 해안 경성지라고 한다는데요. 서귀포의 숨은 명소라는 폭포를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는 그럼 뭐예요, 여기는? 여기는 폭포야. 이름이 작은 정방이라고 해서 작은 정방? 예, 소정방 폭포입니다. 소정방 폭포. 예, 예. 정방 폭포는 따로 있잖아요. 정방은 저 옆에 따로 있습니다. 있고. 예, 예. 이건 소가 적은 소정방. 네, 네, 네. 소정방 폭포.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그냥 폭포 같지도 않아서 그냥 소정방이라고만 부릅니다. 야, 여름에는 여기 와서 그냥 야, 그냥 폭포 맞으면서. 예, 물 맞는 거죠. 저 폭포 밑에 내려가서 비닐 뒤집어 쓰고. 기다리겠는데. 그냥 비닐을 안 써도 되겠어. 그냥 다이렉트로 맞는 거. 네네네. 오래 전부터 현지인들은 이 물줄기로 천연 마사지를 하며 여름을 견디고 즐겼다고 하는군요. 화산섬이 빚어낸 경이로운 이 비경들이야말로 서귀포의 소중한 보물들입니다. 잘 보호하고 보존해서 후대들에게 물려줘야겠지요. 굉장히 제주에 굉장히 절경에 이런 건물들이 과거에는 있었고요. 지금은 이런 건물들은 만들어지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건축법이나 이런 쪽으로 보면 법적으로 못 짓게 되어 있으니까 왜냐하면 자연 그대로를 보여주자라는 그런 의미가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있는 것만 잘 보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의 아름다운 절경에 취하다 보니 어느덧 점심시간입니다. 서귀포 구도심의 옛 중심지 설동산을 찾았는데요. 아, 이 길도 저한테 생소한 길입니다만은 그래도 뭐 좀 추억이 깃들어 있는 길 같아. 무슨 뭐 여기가 서귀포의 가장 오래된 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 길이요? 네. 여기가 이제 설동산이라고. 네. 한 60년대까지만 해도 서귀포는 요 동네만 있었던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곳에서 매일 아침 팥을 불려 가마솥에 푹 삶아가지고 팥죽을 만든다고 합니다. 메밀전병에 무로 만든 소를 넣어가지고 돌돌 말아먹는 제주의 향토 음식인 빙떡도 이곳의 별미라는군요. 영양으로나 맛으로나 부족함이 없는 든든한 팥죽에 빙떡까지 건강한 한 끼 식사가 차려졌습니다. 와, 맛있는데? 응? 먹을만하죠? 이건 또 뭐예요? 이거? 이 빙떡? 빙떡입니다.
제가 봤던 거는 늘 그 무채가 들어갔던 건데 맛이 들어가 있네요. 오, 나름대로 괜찮은데요? 네? 저는 아직 밥 들어간 거 먹어보지 못했었거든요. 그동안은 뭐 무? 무만 먹었습니다, 지금. 괜찮죠? 나름대로? 어, 괜찮네요. 응? 아, 이 조합도 괜찮은데요? 또 이거 한번 비교해보겠다. 네. 여기 들어간 팥은 좀 단 팥을 이제 팥이 다네요. 그래서 괜찮, 맛이 괜찮네요. 아유, 또 멋있다고 아주 좋겠다. 배고플 때. 네.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 혼자 주절 먹으니까 빈떡 맛있는 거 먹고 밥 좀 먹는 바람에 난내무침 먹을 때요. 네. 항상 시청자 여러분에게 죄송해서 양해를 구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먹겠습니다. 어떠세요? 빈떡 이렇게 드셔보시니까. 이건 육제 이런 거 없어요. 아. 서울에 이런 건 없대요. 전병처럼. 그래, 전병은 있는데. 그렇죠, 예. 이렇게. 네. 맹숭맹숭하게 모터를. 난 초반에, 아, 이거 밀가루에다 뭘 집어넣은 거야. 이거 먹을 수 있는 거야. 뭐야, 이거. 그런데. 네. 이게 국이하고 다르다, 이거죠. 아, 먹으니까. 네. 맛깔스럽고. 네네. 네. 맛이 독특해요. 네. 제주 분들만 이거 드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제주의 메밀이 전국 생산량이 굉장히 많은 생산량이 제주에서 메밀이 나거든요. 이게 메밀이에요? 예예. 예. 밀가루 아니고 메밀이야? 메밀입니다. 메밀에 무. 아유. 정말 맛있네요. 먹을만해요. 네. 근데 이 빙떡은 이게 원료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 메밀이라면서요? 근데 아까 팔는 것도 있었어. 무는 것도 있었고 뭐 차이가 있어요? 은 저장 시설이 이제 많이 발달해서 무도 저장했다가 제철이 아닌데도 쓸 수 있지만 이제 예전에는 제철이 끝나고 나면 솔직히 무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팥은 마른 곡물이기 때문에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죠.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네. 장점이 있다. 네. 그러니까 무가 나오지 않은 데에는 팥으로도 할 수, 가능하니까. 원래는 무가 나오는 철에는 무로 하고 아, 예. 무가 좀 안 나오는 철이거나 이럴 때는 이제 팥으로. 팥으로도 하고. 네. 근데 팥 하는 지역이 제가 알아보니까 이제 한라산에 가까운 지역이 하는 거 보니까 예. 아무래도 팥 재배를 하는 지역 쪽에서 팥을 많이 사용한다. 네네. 아, 그래요. 네. 네. 이 빈떡 만드신 지 얼마나 되셨죠? 이거 아기 때부터 하셨어? 아니요. 그럼. 저희는 저희 원래 친정은 육지인데 여기로 시집 와서 어머니가 도와주셨어요. 아, 시어머니가? 네. 아.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맛으로 먹는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맛 자체가 자극적인 맛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짠맛도 없고. 매운맛도 없고 육지에는 이제 메밀 전병이라 하면 좀 매콤하게 해서 드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육지분들이 오시면 약간 호불호가 갈리기도 해요. 예. 너무 이제 심심해서 심심하다 무슨 맛으로 먹나 네. 이렇게 하는데 또 이거 너무 건강한 맛이다 하고 또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데는 그 간장 양념을 잘 해놔가지고 기름 좀 넣고 네. 찍어 먹을 수 있게 괜찮을 것 같다 아까 딱 생각하니까 네. 이런 거 너무 민배터다 이거죠. 네. 비 오는 날 고즈넉함의 운치가 더욱 낭만적인 이중섭 거리입니다. 이곳에서 5분여만 가면은 잔디밭이 넓게 펼쳐진 동산이 나타나는데요. 석유진이라고 부르는 이곳은 제주로 쳐들어온 왜군을 막기 위해 우리 군사들이 훈련을 하던 조선시대 방어 유적입니다. 쭉 내려오다 보니까 뭐 이런 진지부가 진성이라고 써 있는데 예. 여기가 무하는 곳인지는 알지도 못하고 왔거든요. 예, 예. 한번 좀 말씀 좀 예.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여기가 이제 옛날 그 일본 애들이 쳐들어왔을 때 외놈들이 예, 외놈들이 쳐들어올 때 여기 수군 진지. 아, 진지. 지금으로 해군 본부인 셈이죠. 해군 본부. 예. 아, 수군 진지. 예. 아, 그럼 이 해군 사람 뭐 있던 자리 곳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해군 사람 뭐가 요새 말로 하면 그렇고. 예. 그래서 여기 아마
문헌상에 보면은 말이 백두. 100마리의 말이 있었어. 100마리의 말을 이제 키우고 뭐 화살터도 있었고 예. 여기 집이 세채가 있었대요. 저기 지금 집이 있었다는 표시가 있는데 예. 여기 요새 말로 깜빵도 있고 가, 아마 감옥 예, 예. 감옥도 있고 집이 세채 있고 근데 지금 이거 복원이 지금 다 안 돼가지고 예. 그냥 보면 그냥 잔디밭인데 사실은 서귀포라는 단어가 들어간 첫 사례 여기가 서귀 그러니까 서귀포의 역사가 여기서 출발했다 아. 문헌상으로는 그런데 아 그래요? 예. 지난 2010년 이곳 서귀진 발굴 조사에서 바닥이 목조로 조립되고 잡석을 쌓아 만든 수로가 발견됐는데요. 이 집수정과 주변 성벽을 정비해서 역사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기운 맛을 봤는데 이거는 뭐라고? 아까 이게 신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신다리, 예. 신다리라는 게 쉰 밥을 다렸다. 예. 네, 그래서 그럼 이게 쉰 냄새 날 거 아니야? 네? 이거 발효했기 때문에 네. 쉰내 난다고 이게 그 원래 원재료는 막걸리하고 같은데 막걸리 사촌인데 막걸리 사촌 네, 술을 대다 만 놈이 근데 알코올은 아니죠? 예, 네, 알코올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맛을 좀 보고 네. 맛 좀 그래야 맛을 보고 내가 표현을 해드리지. 원래 이제 제주도식으로 만들면은 한 3% 정도의 알코올이 이제 생기는데 이거는 이제 관광객들한테 줘야 되고 근데 관광객들 여자들도 많고 애들도 있기 때문에 저온 발효를 해가지고 알코올이 거의 안 생기도록 그렇게 특별하게 제작했습니다. 술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거는 제주도 사람이 육지 사람을 위해서 만든 신다리다. 신다리다. 예. 야쿠르트 맛이 나. 뭐 예. 그렇게 맛이 나네. 예. 식물성 야쿠르트. 새콤하지만은 맛있고 예. 좋은데요. 예. 아 그런데 아 이렇게 이거 개인 주머니 돈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다. 개인 주머니는 아니고요. 이 동네에서 이제 커서 예. 이 동네 귤 팔아서 서울 가서 공부한 친구들이 야. 매달 이제 십시일반해서 보내주면은 아. 예, 여기 살고 있는 친구들은 이제 봉사활동하고 봉사 예, 서울에서 사는 친구들은 이제 후원금을 보내주고 예. 그럼 이제 다달이 이제 후원금이 옵니다. 그리고 그래가지고 아. 봉사활동 예, 지금 한 뭐 3년째 하고 있어요. 3년째 예, 작년에는 여기서 이제 신다리 축제를 했습니다. 아 여기서요? 예. 잔디에서 예예. 예. 야, 이걸 좀 활성화시켜서 예, 예. 많은 관광객들이 여기 잘 몰라요. 예, 예, 예. 와서 좀 같이 이렇게 예,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예. 들었네. 그래서 저희가 저기 사인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한테 이거 복원 좀 제대로 좀 해달라 하는 의미로 박명록. 예, 박명록. 자, 이 서귀진성을 방문하시는 관광객 여러분들은 꼭 오셔가지고 박명록에 사인을 해주시면은 우리 쉰다리 모임의 모든 분들이 아마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저 서귀진 이 진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사인을 받고 있으니까 오시는 대로 꼭 좀 여기다 좀 글을 한 말씀씩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시 이중섭 거리로 향했습니다. 이곳에 오랫동안 이중섭 거리와 함께 해온 예술가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이야, 별 재밌는 거 다 붙어 있네. 응?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부부신 모양이네. 네. 그러세요. 안녕하세요. 이중섭 거리에서 12년째 가지각색의 예술 작품 만들고 있는 오은수 씨 부부가 그 주인공입니다. 원래 국악을 전공한 은순 씨는 제주에 내려와 가지고 도예공방을 열었습니다. 물레를 돌려 도자기를 빚고 액세서리도 직접 만들어 팔고 있는데 특히 조물조물 빚어 만든 눈 큰 물고기가 큰 인기입니다. 이 아이디어요. 여러 사람이 도와줬죠. 저번 차에 이제 물고기를 그냥 이상하게 아구를 만들고 싶어서 아구처럼 만들었어요. 아기라 그러죠. 그때 재미없다고 우리 남편이 제주도에 눈꾼 폴락이 있으니까 그 눈을 갖다 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눈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재미있어서 이제 자랑을 했죠. 그러니까 미술관에 큐레이터 선생님이 오시더니 이거
저기 기능을 한번 부여해봐라. 꼬리를 세워서 처음에 꼬리 누웠었죠. 세우니까 또 괜찮은 거예요. 요지꼬지하고 여러 사람들이 조언을 해주고 이뻐해줘갖고 얘가 탄생한 지가 몇 년 됐는데요. 얘 매니아들 있어요. 차 일부러 오시는 분도 있고 너무 흐뭇하죠. 남들과 다른 도자기들을 만들고 싶었던 은순 씨는 색다른 모양의 작품들을 상상하고 현실로 옮겨놓았습니다. 이 어릴 때부터 재료를 가리지 않고 뭐든 만드는 것을 좋아했다는 그녀는 가끔은 잠을 자면서도 작품을 구상할 정도라고 하니 그 집념이 참 대단합니다. 왜 하필이면 이 공방 이런 거를 하시려고 생각하셨어? 좋아하시니까. 자기한 거 좋아하고 골동품 같은 거 좋아하고 다른데 뭐 놀러 다닌 건 안 좋아하는데요. 이런 거 수집하고. 그런 거 좋아해서 행복하잖아요. 행복하죠. 네, 나이 먹어갖고 이렇게 남한테 보여줄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 구경하고 하면서 작은 그 짧은 순간이라도 즐겁잖아요. 근심 잊어버리고. 그게 행복이에요.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두 분이 다 예술하시잖아. 다 소각도 하시고 공예도 하시는데 이게 두 분이 어떻게 만나셨어? 젊은 시절에 만나셨을 텐데 연애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작품을 보니까 너무 작품을 반했어요. 와, 이게 다 사람은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작품에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너무 좋다고. 야. 그러니까 그 작품 하나 하면 뭐 하냐고 자기 작품 만든 삶을 가지면 되지 않냐. 그래놓고 선생님 제 스타일 아니라고 했거든요. 스타일이 아니라. 근데 나중에 그래도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보려니까 이 형부 하는 말이 자기는 이렇게 작가들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안 생활에 그게 안 된다 하더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내가 먹고 살면 되지. 오, 야. 엄청 좋게 그랬죠. 지금 식사를 못하고 말도 못하고. 아, 그렇죠. 그렇게 큰 소리 치셨는데 세월이 흐른 후에 당신 뭐 어떡할 수 없잖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해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면 또 안 되지. 192연 되지. 그러면 좋으시니까 예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없잖아. 다 서로 통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은순 씨의 남편 서석 유영민 선생은 대한민국 서각 전통 명장입니다. 그의 제자들이 작품 전시회를 열었다는군요. 나무의 숨결에 다채로운 글씨체와 기법으로 작가의 예술혼을 불어넣은 그 솜씨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아름다운 글과 그림을 담은 나무가 새 생명을 얻어 살아 숨쉬는 것 같았습니다. 서각인들은 우리의 전통 문화를 잇는다는 자부심과 긍지가 대단하더군요. 서각이라는 그 자체는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팔만대장경 같은 세계의 유산이 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긍지도 굉장하고 우리 제주도에도 한 108종의 이제 그 책화돼 있는 것도 많고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다시 재생하고 그거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 서각하시는 분들의 목표입니다. 저희 선생님은 이 전통 서각에서 현대 서각을 접목시키면서 창작성을 중요시합니다. 작품의 창작성을. 그래서 저희 선생님만 가지고 있는 그 창작의 우월성을 제자로서 존경하고 그래서 오랫동안 활동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각 명인이 여기서 작업하신다고 그랬는데 아, 여긴 모양이구나. 여기시구만요. 여기서 작업하시는 작업장이. 작업장이 여기셨어? 아, 예. 작업하세요. 예. 시작하신데 왜 이걸 시작을 하셨냐? 하신 동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걸 하셨는지 어린 시절부터. 어린 시절부터 이제 어디를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서울에서 오신 분이 이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보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칼을 좀 6개월만 갈아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6개월을? 예, 이제 칼만 6개월 동안 이제 갈았습니다. 그래서 갈았더니 이제 조금 가르쳐 주더라고요. 조금 가르치고 가버리시더라고요. 서울로 다시. 그래서 이제 혼자 독학을 하게 됐습니다. 네, 독학을? 예. 그래서
만들어서 누구 하나 주면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예. 네. 그게 이제 이거를 하게 된 동기죠. 근데 이게 쉽지는 않죠? 대답은 어때요? 예. 이 서각이라는 이거, 이 장르가 이 쉽지라는 장르인데, 예. 어. 이 무척 어려운, 이게 작품 저기 뭐야, 일 같아요. 아, 어려운 일이라고 이게. 예. 네? 그러고 더군다나 이게 무슨 이 붓구치나 글 쓰는 게 아니고 이거 새기는 거 아니야. 애들 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몇 년 배우셨어요? 저는 이제 우리 이영민 선생님 밑에서 네. 지금 한 12년째. 12년? 네. 오래되셨네. 네. 어, 그동안에 무슨 작품도 출품하신 적 있어요? 네, 많이 했죠. 아, 많이 하셨어? 네. 저희가 이제 선생님 지도하에 저희 지금 단체가, 제자 단체가 20명이. 아, 20명 정도? 네. 오. 같이 활동도 하고, 예. 육식으로 작품, 예, 그래서 많이 대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활동을 많이 하시는구나. 예, 예. 현재도 하시고. 예. 선생님 어떠세요? 고집 있으시지? 아유, 예술 가실 때 고집 있어요. 그렇죠. 아, 예술가들은 고집 되게 예. 있어. 여기 이 선생님도 제자 되시고, 예. 몇 년 하셨어? 저는 1년 됐습니다. 1년? 예. 초보자네, 마지막 예, 뭐. 초보자. 그래서 이거 못하고 이거 되고 있구나, 이거. 이거. 초보자들이 어때요? 하시니까 하실만해요? 네, 너무 재밌습니다. 아, 재밌어요? 네. 어. 예, 예. 저도 서각을 직접 체험해 보기로 했는데요. 초보자들도 부담 없이 시작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나무의 결을 따라서 옛 선비의 정신을 익힐 수 있어서 학생들에게도 좋은 경험이 된다고 하네요. 요거 하고 요거 대신에 예 대신에 예 이렇게 먼저 하시고 예 됐습니다. 저는 제 이름 석자에 도전해 봤습니다. 이걸 집에다 문패 걸어놓으려고 그러는데 네네 걸어놓는데 이게 이거 나무라서 좀 목 좀 피 맞고 그러면 쉽게 적어두지 않나? 안 됩니다. 워낙 강한 나무, 나무라서? 강한 나무가 돼갖고요. 아, 그럼 여기다 그냥 검정으로만 색깔을 예, 입힌다. 예, 예, 예. 최주봉이라고. 글자 괜찮아요? 어떤? 재밌습니다. 아, 선생님 보시기에 어때요? 강의님께서 보시기에. 이제 선생님이 직접 쓰시고 한 거니까 어디에도 없겠죠. 내 글씨니까 하기야 뭐, 내 글씨니까. 선생님 글씨고 그러니까 어디에도 없는 문패가 되겠죠. 예. 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거 저희들이 한번 좀 비평 좀 내주세요. 판단을 내주세요. 이게 괜찮은 건지. 예. 이건 이제 제가 서울 가져가서 여기다가 색깔만 입힐 겁니다. 그래서 제 집 앞에다 무란 문패로 걸어놓을 겁니다. 괜찮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서가 공방 맞은편에는 문을 닫은 지 오래된 극장이 있습니다. 지금은 관광극장으로 재탄생했는데요. 아, 여기에 그럼 예, 우리 선생님 작품이 있어요? 예, 초가집 마루놀 기둥 이걸 세워서 이제 만들어낸 거. 초가집의 기둥을 예, 이거 기둥이고 이건 마루에서 마루? 예. 아, 그걸 다 활용하셨다. 아, 그렇습니다. 아, 네. 작품을 만드셨네. 예. 20여 년간 방치됐던 이곳이 지역민들의 손길로 다시 살아났고 유영민 씨도 서각 작품들을 이곳에 기증했습니다. 서귀포 시민들의 노력으로 옛 극장의 전성시대를 다시 한번 이어가길 바라봅니다. 네. 이곳 서귀포시 토평동 마을은요, 저기 저 보이는 저 한라산 백록담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 서귀포 바다에 이르기까지 바다와 산을 모두 품은 마을입니다. 근데 이곳에는요, 서울에서 미술 공부를 하다가 귀촌을 준비하고 있는 젊은 예술가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만나러 왔어요. 한번 가보시죠. 이야, 이 귤 좀 봐. 아직도 귤 안 따고 그대로 있는 거. 야, 아직도 귤 수확을 다 끝난 줄 알았대. 아직 안 끝난 모양이야. 저 아직도 주렁주렁 귤나무에 귤이 매달려 있어요. 근데 이 젊은 예술가가 어디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술가가 그림을 안 그리고 무슨 귤밭에 있나? 저 양반 같은데. 젊은 예술가분 맞습니까? 네, 네. 아이고.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아니, 미술로 화가 활동 오신다면서 갑자기 기름 왜 따고 계셔? 아, 제가 미술 활동을 하다가요. 이렇게 고향이 토평이고 해서 아버지를 도와가지고 이렇게 농사일을 같이 또 이렇게 작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이 과수하시구나. 네, 귤 작업, 귤 농업하시는구나. 어, 지금 따시는 거예요? 네네, 지금. 이거 따는 건 뭐 그냥 연준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그냥 돌려서 예, 따는 건 뭐야? 예, 그냥 따듯이 이렇게 가위로 원래 생산할 때는 가위로 이렇게 따는 건데. 오, 예, 이거 먹을 수도 있어요? 네네, 맛있어요. 근데 다른 데는 귤 다 땄는데 예. 아직도 왜 귤 수확을 안 하셨어? 제가 이제 그 택배로 이번 올해 귤은 택배로 제가 이제 그 육지로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현지 제가 수확을 해서 육지로 직접 판매하신단 말이야? 예, 주변 분들 소개로 해가지고 택배 작업을 지금 한 12월 달부터 했는데요. 예, 지금 좀 늦은 수확을 좀 또 주문받은 게 있어서 귤 수확 전에는 제주와 서울을 오가며 부모님 일을 돕고 있는 정형준 장. 아예 이곳 과수원 창고를 개조해서 작업실을 만들어 고향 서귀포에 정착을 한다고 합니다. 제주에서의 경험들이 형준 씨의 창작에도 새로운 영감을 준다고 하는군요. 어느덧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과수원 일을 마친 형준 씨는 인근의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택배 작업으로 고단할 법도 한데요. 힘든 기색도 없이 캔버스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물감과 붓은 없고 하얀 무언가를 캔버스에 붙이고 있는 것이 참 독특합니다. 그의 작품 대다수는 물감이 아닌 흙을 소재로 한다는군요. 아까 정수 이렇게 떼가지고 붙이는 건 뭐예요? 스카치 테이프 떼듯이 이렇게 종이 그 제가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예, 밀가루 반죽 그 예전에 예, 만두피 만두피 빗듯이 예. 떼가지고 붙이는 난 좀 뭐 수제비로 떼는 거만 떼이길래 말이야 이게 붙이길래 수제비 떼는 게 아니구만. 네, 그게 흙을 반죽해서 네, 흙을 얇게 네네. 피처럼 네, 피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떼서 붙이는 거. 예, 그게 어머니랑 같이 예전에 이제 뭐 명절 때 제가 이게 뭐 저희 제주도는 그 뭐죠? 빙떡. 그런 걸 많이 만들었던 그런 이제 추억들을 가지고 이제 작품으로 이렇게 제가 응용을 한 거죠. 저 재료적인 부분에서 남들이 안 했던 재료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떤 예술가로서의 어떤 좀 자세? 예술가라면은 뭐 그냥 누구나 그리는 풍경화를 그리고 정물화를 그리고 이런 것도 작품이 될 수 있고 예술에 있지만 저는 당당하게 어떤 현대 미술 국내에서 가장 왕성하게 움직이는 그런 작가들하고 같이 뭔가 제 작품 세계를 견줄 수 있도록 어떤 제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그게 국내에서 조금 더 이제 또 욕심을 갖는다면은 해외에 어떤 해외 미술까지 같이 연계해서 그런 활동을 좀 하고 싶은 그런 꿈이 있거든요. 저녁 시간 형준 씨의 고교 은사인 미술 선생님과 미술부 동창이 오랜만에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근데 이 서귀포 지역이 그 미술 쪽에나 뭐 문화 쪽에 부모님들 반대가 너무 심해가지고 예. 처음엔 아마 숨타진 않았을까요? 본인들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부모님들 반대가 많았고 서귀포가 좀 보수적인가? 하여튼 그때 당시에는 예체능계에 대한 보수적인 면이 되게 많았어요. 여기도 반대해서 못 갔어요. 여기도. 난 뭐 배우고라 해서 배우고 맞아, 있나? 맞아. 배우 반대는? 미술실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아, 그 당시에? 예. 오. 12시까지 남아서 그리고. 아, 본인들끼리 남아가지고 따로 나머지 공부하고 있구나. 예. 동창? 네. 고등학교 미술도 같이 했어요. 아, 미술도 같이 했었어? 친구들. 제가 저 집에서 반대서 간다고 했다가 아버지한테 죽지 않을까 싶어서 미리 안 갔어요? 못 갔습니다. 못 갔어? 건축과 갔습니다. 건축과.
가족과 고향을 모티브로 작품 활동을 이어가는 정형준 작가. 서귀포에서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서귀포라는 이 지역이 저한테는 저희 작품 세계에 되게 큰 어떤 작품 세계를 그 형성하는 데 되게 큰 영향을 이렇게 좀 끼친 어떤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장소이거든요. 서귀포가? 네네. 고향이니까 그렇게? 네네. 고향. 그러다 보니까 와서 농사를 짓고 하는 부분도 제가 그런 뭐 일련의 과정들을 영상으로 찍어서 제가 2016년도 제가 이제 방사청구전을 하면서 또 그걸 작품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영상 작업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일단 농사와 예술이라는 어떤 경계를 구분하지 않고 저는 그 농사하는 거를 제 작품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렇게 어떤 아이디어를 계속 이렇게 끄집어내려고 이렇게,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 또한 이게 저의 그 예술 활동과 연계되는 연장선에 있다고 보고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좀 풀어가고 있습니다. 제주의 영산 한라산이 아늑하게 품어하는 서귀포. 이중섭이라는 예술가로 인해 서귀포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고 서귀포의 아름다운 천혜의 절경이 수많은 예술가들의 영감을 깨우며 이곳으로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서귀포는 이제 예술이라는 꽃을 활짝 피우며 그 어느 도시보다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남들이 해보지 않은 길을 걸으며 창작의 꽃을 피우는 젊은 작가 정형준 씨. 10여 년을 묵묵히 한자리에서 상상하는 것들을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오은순 씨. 죽어있는 나무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서각 전통명장 유영민 씨. 서귀포를 사랑하는 많은 이들의 열정이 예술의 도시 서귀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응. 떡 팔아요? 네. 무슨 떡 팔아요? 오메기 떡이요. 오메기 떡. 어떻게 오메기? 이게 오메기예요? 이거 전부 다 오메기 떡인데 거기 네. 보물만 틀린가? 이건 쌀이에요? 뭐예요? 이거 차조. 차조? 아, 차조. 차조 쌀. 한번 드셔보실래요? 야. 야. 오메기 또 오메기. 오. 이거 뭐 밥 안 먹고 이거 먹어도 되겠어요. 아주 넉넉한데 양. 야. 뭐야? 야, 흑임자 떡 이건 흑임자. 내가 점주를 괜히 먹었어. 야. 아, 이건 뭐? 아, 이건 뭐 햄버거야 뭐야? 떡갈비입니다. 흑돼지로 제주도 흑돼지로 만든 떡갈비. 제주산 흑돼지로 만든 떡갈비야. 네. 야. 그 빵에다 껴 먹는 거야 뭐야?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스테이크처럼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잘라서 먹는다. 야 이거 뭐 밥 안 먹고 먹어도 이것이 네. 완전 한 끼 되겠네. 너끈이 어? 야, 이 생김새가 이거 잠깐만 봐봐. 내 TV 찍어줄게. 야, 여러분 저 트레이만 보세요. 이게 문어빵인데 이 속인 거지 문어가 안 들었어. 그냥 문어빵이야. 문어빵. 문어 모양빵. 문어 모양빵. 근데 문어빵이라니까 꼭 문어 들은 거잖아. 문어 모양빵. 맛있어? 네. 아이고. 어디서 왔어? 저희 인천에서. 인천에서 왔어요? 네. 다 함께? 네. 이렇게 다섯 명이 왔어? 네. 네. 엄마, 아빠 없이? 육상에서 왔어요. 육상부? 네. 와! 이거, 와, 완전히 또 운동선수들이야. 야, 어떻게? 시합했어요? 뭐야? 아니, 전지훈련 와서 뭐야? 전지훈련. 어디서? 서귀포에서? 네. 언제 떠날 거야? 내일. 내일? 그럼 며칠 동안 합숙했어요? 12일. 아. 선물로 드릴게요. 어. 뭐, 안 예쁘도 더.
맛있네. 그래, 애기들 좋아하는구나. 응? 아쉽지만 이제 서귀포 매일 올리시장에서 여정의 끝을 맺을 시간입니다. MBC 대마기행길 이번 여행은 서귀포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한번 여행을 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잘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네, 아주 하루는 이 서귀포 날씨가 쾌청했는데 오늘은 이게 추적추적 겨울비가 내리고 있어서 조금 섭섭하네요. 아마 이 비가 그치면은 제주에는 봄이 오겠죠. 따뜻한 봄이 오는 봄날에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서귀포에서 만나뵙기를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아쉬운 인사드리겠습니다.